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탈모 치료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해요. 보톡스 아시죠? 우리 주름 때문에 저도 좀 맞아야 되지만 그런 보톡스로 탈모 치료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단국대 피부과 박병철 교수님께서 보톡스로 탈모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중간에 발표를 하셨어요.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탈모 환자에서 한 달에 한 번 총 6번을 투여했더니 발모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하셨어요. 1제곱센티미터당 한 7개 정도의 모발이 늘었다고 발표하셨습니다. 박병철 교수님은 대한모발이식학회에서도 자주 뵙는 사이거든요. 다음에 학회에서 뵈면 이 연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가로 또 정보 얻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살짝 해드릴게요. 아직 임상이 진행 중이라 어느 정도의 탈모 치료가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새로운 탈모 치료법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. 전에도 보톡스가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몇 개는 있었어요. 근데 또 다시 보톡스를 갖고 이제 실험하고 있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직 임상에서 막 적용시키긴 좀 어렵겠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저도 보톡스를 한번 사용해볼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